안녕하세요, 싱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전주를 내려왔습니다. 우! 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신나는 일은 아닌데? 추석 브이로그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생얼입니다. 뒤에 박스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추석 선물. 이건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닌가? 아직 바이럴이 안 들어가서 모르시나? 저와 이제 콜라보를 해서 김을 만들었는데 와사비 맛, 카레 맛, 새우 맛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명란 맛이고 나 와사비가 좋아. 이번 친척들 추석 선물은 제가 하고 있는 김을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전주로 택배를 시켰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김을 깠는데 밥을 안 먹긴 좀 그래서 밥 좀 갑자기 밥 먹을게요. 이번에는 전을 왕창 먹을 거예요. 정말 이건 무슨 전이야? 표고버섯 전은 안 해? 벌써 다 먹었네. 이번 추석 때는 또 뭘 얼마나 많이 먹을지 기대가 됩니다. 입에 다 묻히고 먹네. 오늘은 작은 엄마 집에서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작은 엄마 집이야. 밤이야. 그냥 밥 먹으러 나온 것 같은데 원래는 음식 준비 조금 할까 했었는데 같이 좀 묻히고 근데 자버렸네요. 꽃이 깻잎 명태 동태 뭐야 끝이야? 아, 또 있어? 고구마 깻잎 동그랑 땡 나의 김치전은 김치전 안 했어. 아하, 내가 없으니까 아주 그냥 이거 와서 해야지 자식아. 웬 버무리? 버무리는 왜 했어 갑자기? 오장을 먹는데 맛있다. 사온 거지. 그치? 그렇게 알았어. 추석 선물로 보낸 팀이 여기 있네요. 아 뭐야? 내가 좋아하는 홍어야? 우와. 할머니가 했어? 아니 여기서 했어. 이거는 작은 엄마가 이건 할머니가 근데 먹고 싶다고 그래서 했어. 많이 먹어? 네. 또 좀 내가 좋아하는 홍어 무침. 고추전, 저는 고추전도 좋아요. 매운 거. 정말 가까이 가지, 아들아. 많이. 편하게 밥 먹을게요. 아침에 이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피곤해. 너 오늘 일찍 일어났다? 한 눈 뜨니까 8시 정도 된 것 같아서. 근데 원래 다른 집에서 자면 좀 일찍 깨긴 해. 머리는 밥 먹고 해야겠어. 아
머리 했다. 정말로. 엄마 진행이랑 빨리 그 밥 먹기 전에 빨리 저기 갔다 올게. 준비를 다 끝나고 이제 할머니 산소에 갈 거예요. 오, 오늘 근데 카메라에 괜찮게 나오네? 왜 이러는 걸까요? 우와, 이제 성명하러 왔어요. 여기 올라가야 돼요. 밤이 초록색이에요. 다리. 할머니 집 오자마자 샀어요. 역시 할머니 집은 심심해. 화장을 치를 거예요. 수분크림. 옛날에 이거 복합성분 많이 썼는데 맨 처음 수분크림 쓸 때 3, 4년 전? 여기까지 지금 안 빨려 바로 껐어. 그게 이따 와서 지금 딱 저렇게 딱 와서 껐어. 와서 그냥 배우고 가시게. 턱에 있는 게 아닌지 착해. 이모 치마처럼 생겼다. 그 소리 이제 검정색인데 사선으로 생겼는데 저기도 그 김이 있어. 할머니 집에 돈이 있어. 과일고 두엽, 김치, 홍어, 다시마, 잡미. 밥은 조금 먹고 반찬을 많이 먹어. 그냥 찍어야 가지. 사진 상관없어 엄마. 지금 먹는 거 찍는 거야. 저기 앉아 엄마는. 할머니 안 나오면 돼, 괜찮아? 나는 할머니 안 나와. 오늘 할머니 안 나와. 이거 못 찍어. 쓸 곳이 하나 엄마 안 찍어준 이야. 그게 나 쓸 곳이 하나도 없어. 갈비 오면 먹어야지. 아, 먹으라고 놓고 갔어, 일부러. 여기 빈 거 많네. 아, 나 밥 먹어. 아, 거기서 또 한 끼만. 앉아, 어서 밥 먹어. 너 볶은 게 숨만 씻고 와. 저렇게 큰형 얘기 안 하세요? 왔대. 밖에서만 있다가 나오고 갔어. 여기는 전주천이고 여기가 그 집 앞에 있는 밤에 보면 예쁜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으로 첫 공개를 하는데 제가 내일 강아지를 분양받으러 가요. 서울로 옮길 케이지랑 구매하러 왔어요. 케이지를 사야 돼, 케이지. 소가 35,000원? 뭐가 있어? 설치자. 지금 노래 들으러 섬유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얘예요? 네. 손가락이 돌아와가지고. 안녕.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한 달 조금 됐어요. 아, 진짜. 아. 얘가 엄마겠네. 네. 얘도 좀 경계심이 돼가지고. 아. 얘는 저희 집에서 기르기로 했어요.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나머지 지금 다 분양된 네. 거예요? 아, 진짜요? 고인해.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번 기다려. 한번 기다려. 울었어. 눈물이 그런 가. 아, 울지 마. 근데 물만 먹고 있어. 목 말랐나 봐. 아니, 아까 물 줬는데. 처음 밥 먹고 있어. 제발. 밥 안 먹어? 다 남겼네? 나 병원 가자. 이렇게 추석 브이로그는 끝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푹 쉬고 잘 거예요. 추석 브이로그? 전주? 이것저것 다 섞였는데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